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가품 퀴즈, 다음 중 가장 유명한 집을 고르시오. 짜자잔, 스폰지밥 집과 애니집 최강 네임들을 다투는 짱구네 집. 극장판에서 바닥색만 쫀변해도 다들 알아차리죠. 저도 30대가 되니 내 집 장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35세에 2층 집에 세단까지 가지고 있는 짱구 아빠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짱구 집도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죠. 파리가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힐 정도로 좁았던 거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확! 35년 대출의 대장정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떡잎마을 공식 동네북 짱구네 집 폭파되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아니면 직접 부수고, 신기한 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도 얼마 안 가서 바로 원상복구되죠. 이 집의 정체가 뭘까요? 정체를 까면 깔수록 신비한 짱구네 집,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짱구집 소름 끼치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짱아 순간이동 초능력자로 밝혀져.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볼까요? 짱아가 화장실에서 순식간에 목욕탕으로 이동. 짱구도 엄마로부터 도망치다가 순식간에 이동. 전기를 뒤져보고 화장지를 뒤져봐도 보이질 않는데요. 짱구 엄마는 애들이 순간이동 초능력자인 줄 알고 신나는데요. 사실은 집을 새로 지으면서 업자가 몰래 비밀 통로로 만든 거였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집을 고쳤는지 그 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비밀 통로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시나요? 짱구가 장롱에 갇혔을 때 다락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거실과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었죠. 다락방을 통해 거실로 가서 지인형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짱구 엄마가 죄양지인 줄 알고 기절합니다. 집에 저런 비밀 통로가 있다면 강도가 들어도 걱정 없겠네요. 짱철 커플의 희대 명장면을 배출한 극장판 선인장편. 짱구 아빠가 부장이 되더니 35년 대출이 남은 집을 남겨놓고 쿨하게 이사를 가죠. 여기서 궁금증. 멕시코로 이사하는데 그럼 이사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일본의 한 찐덕후가 이사비용을 계산한 칼럼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번 함께 분석해볼까요? 전제는 이렇습니다. 짐의 총량은 6톤, 트럭 2대분으로만. 포장 수송만 맡기고 짐 푸는 건 직접 하는 조건입니다. 멕시코 집을 보면 TV, 냉장고, 흰둥이집까지 대부분의 가구가 바뀌었는데요. 가구의 대부분은 국내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먼저 포장 수송이 포함된 이사 대금은 212만원, 에어컨 탈착 비용 15만원, 비데 탈착 비용 15만원, 짐이 적으니 해외 배송은 제일 작은 컨테이너로 배송 시 150만원,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392만원이네요. 그나마 가구가 적어서 이 정도이지 많을 경우엔 1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분석하냐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덕질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상. 잊혀질만 하면 소환되는 우리의 시간여행자 초롱이. 짱구는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데 이 화장실의 정체는 뭘까요? 13기에서 타임머신으로 밝혀졌는데요. 인식장치를 작동시킨 후 개구리 시계를 장착. 전기 시트에 앉아 레버를 돌리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커버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과거 시대로 갔을 땐 되찾느라 고생했었죠. 일상 만화에 웬 타임머신? 12기엔 시간여행자 초롱이가 나오질 않나? 13기엔 직접 시간여행을 하지 않나? 뜬금없는 전기에 당황했는데요. 극장판 3분지 격편에서는 족자 뒤편 차원이동 포털로 들어가 먼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대체 이 집의 정체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봐온 이 집들.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아도 다큐로 보이죠. 다들 돈 없고 힘든 서민이라면서 집은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중 짱구네 집은 실제로 봐도 좋은 축에 속하는데요. 흰둥이 포함 5인 가족이 사는데 넉넉한 2층 집으로 넓은 거실에 안방, 서재, 게스트룸 포함 방 3개에 마당, 차고까지 보유하고 있죠. 집 면적은 90평방미터, 27평가량. 부지 면적은 건폐율 60% 기준으로 46평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과연 집값은 얼마일까요? 카스카베지 시세가 평방미터당 원화로 152만원이므로 짱구네 집은 우리 돈으로 2.5억 정도 하겠네요. 생각보다는 저렴하죠? 그렇다면 국민만화 쌍두마차 도라에몽 집은 얼마일까요?
연면적 92평방미터 28평가량인데 가와사키 지역의 건폐율 50% 기준으로 부지는 185평방미터 56평 정도 되겠네요. 이 지역 시세가 평방미터당 375만원이므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2억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무려 짱구네 집 3배죠? 자세한 집값 분석은 제 친구 채널인 동티무비에서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궁금증! 그럼 한 달 대출금은 얼마일까요? 2.5억에 35년 대출이므로 35년 내내 월마다 60만원가량을 갚아야 합니다. 짱구 엄마의 가계부는 다음 영상을 통해 탈탈 털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2.5억이라니 갑자기 다시 친근해지는 짱구 아빠, 어때요? 가까워지셨나요? 이제 다시 멀어질 시간입니다. 그냥 현재 지역 시세로 했을 때 2.5억인 거지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짱구 집 밑에 온천이 흐른다는 것, 그것도 전설의 황금온천이죠. 극장판 온천 부글부글 대작전편에서 닥터 떼바라가 이성을 잃고 로봇으로 짱구네 집을 파괴하려다가 드릴이 지하 안반을 뚫어 온천이 솟구치게 해주는데요. 집 밑에 온천이 있다니 떡상각 아닌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짱구 집은 사실 유서 깊은 지역인데 원래는 떡잎성의 호수였습니다. 짱구 가족이 마당의 구덩이를 통해 과거시대로 시간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죠. 여튼 좋은 부지는 맞는 듯 하네요. 짱구 아빠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오늘은 짱구집 소름끼치는 비밀 탑5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소름끼치는 건 짱구 아빠의 대출이 35년이라는 것, 그리고 몇십 년간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모두 파이팅!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뿅!